라면 먹을 사람. 안녕하십니까, 담비스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건 스타벅스 프라푸치노 커피 유음료인데요. 이마트에 갔더니 쿠키향이라는 게 새로 나왔더라고요. 어? 이런 것도 있었나 싶어서 하나 구입을 해봤는데 합성 착륙료 쿠키향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. 여태가 쿠키를 갈아서 넣을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쿠키향으로 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프라푸치노는 이제 그 얼음을 갈아서 커피나 뭐 다른 음료수를 섞어서 먹는 건데, 요거는 스타벅스에서 상표 등록을 하는 뭐 제품인 것 같더라고요. 하여튼 프라푸치노? 예. 하여튼 그 제품 뭐 됐다고 그러더라고요. 예, 이 제품 보시면 프라푸치노. 이 프라푸치인가? 그게 그거고, 이제 저다가 합성을 한 거죠. 예, 하여튼 스타벅스 프라푸치노 커피 쿠키형이고요. 281ml인데 우유가 15% 정도, 탈지 분유 뭐 다행히 들었고요. 어우, 영양성분도 잘 안 보인다. 당류가 31g 정도로 하루 권장량 살짝 넘어가고요. 뭐 나트륨이나 뭐 다른 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동서식품에서 나왔다고, 동서식품에서 만든 건데, 스타벅스 기술을 가지고 동서식품에서 만든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마트하고도 뭐 관련이, 이마트, 스타벅스 한국은 코리아는 뭐 이마트 쪽에서 관리하는 것 같더라고요. 아이고, 아, 가격은 한 2,400원 정도로 싼 커피는 아니죠. 근데 개인적으로 이 커피 되게 좋아해가지고 가끔 이렇게 달짝지근하게 마시고 싶을 때 마시곤 합니다. 이거 뭐 모카향, 바닐라향, 뭐 그냥 노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, 개인적으로 그냥 모카나 그냥 일반적인 제품이 가장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. 색상은 뭐 별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. 자, 마셔볼까요? 에, 그냥 그 쿠키 과자 맛, 그게 살짝 나네요. 개인적으로는 별로. 네, 커피하고 그 프린 그 부드러운 맛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요. 그 초코 쿠키, 그거 살짝 그 단맛하고 요거 그 맛이 좀 들어간 것 같은데, 네, 그냥 뭐 예상했던 맛 그대로입니다. 크게 다르진 않고요. 그렇다고 그 쿠키 맛 들어갔다고 너무 달거나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. 살짝 그 쿠키 향이 느껴지는 것 같네요. 근데 뭐 쿠키 맛, 쿠키 향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으니까, 뭐 이렇게 요즘 나온 지 얼마 안 된지 모르겠는데, 하여튼 기회 되시면 한번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.